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로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규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보면 그런데 23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게 하듯 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제목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 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피로 나음을 입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 자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거듭난 사람,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불러 기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마치 여전히 나인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십자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어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6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산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것을 또 기억하게 하고 또 나를 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순간에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죄의 감정, 죄의 생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자, 14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산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죄의 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에게 들여서 내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마음과 옛사람의 어떤 속성 방법을 따라가면 나는 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이기는 자라면 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죄에게 종이 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고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님께 열합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은혜 가운데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절대로 죄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 주가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주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공격하면 예수 이름을 잘라버리고 생명으로 또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사람이 은혜 아래 사는 자인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죠. 그래서 피의 냄새가 나요. 아, 저 사람은 죽었구나. 저 사람을 볼 때 전에하고 달라졌어.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뭔가 편안해지고 놓임을 받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참 거룩하고 아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장로가 저런 사람이 장로야. 은혜 하나도 안 돼. 예수님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우리의 모든 지난주에 말했죠. 말에나 행함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자라고 하신다고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내 자녀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져지고 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일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나도 그 뒤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치는 길을 갔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대적하셨어요. 확실하게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물을 머리로 세우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통치 위에 뛰어난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마귀는 대적했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신다는 얘기는 마귀를 대적하여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는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까지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를 머리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우리 2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주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또 섬기는 그 삶은 어떤 삶인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각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한뜻 한마음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뜻 한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고 다른 교회일지라도 한뜻 한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고요. 내 양 네 양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양떼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몸, 한 백성, 한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한 주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 떠났다고 저주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요.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하고 만나지도 않고 나만 잘 믿는 것 같고 너는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래서 내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설사 그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서 교회를 떠났다면 오히려 더 기도해줘야죠.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양육을 하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 되죠. 저주해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 있다. 그분이 정말 나의 머리가 되어져 있다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질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니냐고요.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죠. 보이는 옆에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죠. 기도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또는 물질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 규례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이 말을 가지고 아내들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이 말을 기뻐서 사용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아내와 남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바로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인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모셔서 가정의 가장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 가정을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여자들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도록, 돌보도록, 사랑으로 섬기도록 주신 것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여자는 그 남편이 그와 같이 하니 그 남편을 도와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을 도와서 함께 무엇을 이루는 거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말로 좌지우지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여자들을 꼭 먼저 부르시나?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예수를 영접한
그런 게 빠르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거의가 먼저 불러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못 이기거든요. 여자들은 남자 이겨요. 근데 남자들은 못 이겨. 그래서 남자가 먼저 예수 믿는 집안은 여자들이 예수 믿고 따라오는 게 아주 극소수예요. 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또한 죄도 짓는 역할에도 쓰임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받는 일에도 쓰임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경로케 하지 말라, 그들을 낙심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는 역할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은 자잖아요. 또 자식은 부모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서 우리를 그 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할 때 거짓답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들은 한 말이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말은 잘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가 되자. 그 일을 이루자. 그래서 종교통합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낳은 자만이 그의 자녀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아십니까?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정말 내가 아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아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니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주가 되어져 있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세요? 잘못 갈 때 매를 때리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리킬 때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욕심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흉계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공부해라.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우리는 늘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을 먼저 가리키고 늘 식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그 믿음은 굉장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 주권적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의 믿음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이요 모든 입에 마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22절부터 24절 말씀.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 하지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종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보거나 안 보거나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딘가에서 속하여서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면 그 위의 상전에게 잘 보이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아내와 같은 자리,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와 같이, 또한 그 권세 아래 놓인 종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그냥 순복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세금을 내냐? 그렇지만 그냥 내라. 왜? 세상에 세운 권세에 그분도 순복하셨어요. 7절 8절 보면 로마서 13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세상의 주님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권세가 주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복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상사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욥기 얘기를 했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티끌만큼도 그릇됨이 없이 온전하게 주권의 하나님을 그 입이 시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것을 그냥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마음의 중심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순전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권세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대로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어떤 세상의 주와 종의 관계, 이런 권세 아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느냐? 마음 중심에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어져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분 앞에서 죽게 하듯이 모든 생각이 지배되어지지 않는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멸망을 받는다 그거예요. 교회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또는 잘 보이려고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고 그를 주로 섬기는 그래서 모든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행보에 오직 그를 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을 행하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든 나를 핍박하는 이웃이든 상사든 죽게 하듯 내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차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믿지 아니하는 내 주위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랑의 빛을 진 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행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항상 그분에게 하듯이 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내 생각에 뭔가 불편하면 그거를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지옥이 되어져 버려.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죠. 예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자유가 온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보는 나의 시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고 있느냐. 보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모든 걸 누리면서 사시게 되고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고 기뻐하면서 사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듣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시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면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니까 뭘 주던 안 주던 섬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주신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니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되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내 자녀에게나 또한 직장에서 상사에게나 또는 나를 섬기는 또 하수인에게나 모든 것이 주 예수로 주로 섬기는 주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로 살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